재미도 있게 새롭게 돌아온 소통 골컵. 경기도 충칭정책 지옥 앞에 모든 것 임진의 골목대장. 스피디한 진행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김성 경기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피디한 진행의 B급 뉴스의 최고봉 박은사입니다. 다음에 오사 출구다. 네, 다음은 장안의 화제죠. 우리 임진 사무관의 골목대장 코너입니다. 과연 오늘 임진 사무관님이 어떤 분을 모시고 좋은 얘기를 들려줄지 한번 모셔볼까요? 임진 사무관님. 스피디한 진행 김성 경기 뉴스쇼. 네, 지난 시간에는 그 경기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와 그다음에 경기도 상인연합 회장님 모시고 지역화폐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삼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의 김서현 단장님을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삼본시장 일단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삼본시장은 150개의 점포에서 600여 명의 종사자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농수축산물과 1차 가공식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정역에서 5분 거리에 거주지 밀착형 시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역에서는 대표되는 시장이겠네요. 네, 군포시에서는 대표적인 시장이죠. 네. 네. 그 우리 지역화폐 많이들 쓰시고 계시죠? 네. 그 상인분들 반응이 어떠세요? 상인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저희 시장의 150개 점포 중에 노점을 제외한 저희 전 점포가 카드를 받고 지역화폐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고객님들께서 신규로 카드 신청을 하신다는데 네. 그게 어떤 거예요? 아, 저희는 고객센터에서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카드를 직접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화폐에 그 모바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기가 힘드시니까 저희 고객센터에 오셔서 만들면 즉시 10%의 인센티브를 같이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바로 시장에 가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어, 좋네요. 네. 최근에 그 지역화폐와 관련된 또 마케팅 사업도 하셨다는데 그것도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영수증 꼬리물기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수증 꼬리물기요? 네, 영수증 꼬리물기는 우리가 이제 지역화폐로 물건을 구입하셔가지고 영수증을 가지고 그 꼬리를 물어서 저희 이벤트하는 곳에서 오늘이 상품권이나 장바구니를 증여받아 가는 아, 소비자가 쓴 만큼을 영수증을 가져가면 네. 거기에 상응하게 5,000원 상품권이나 장바구니를 준다. 드리고 있죠. 네. 야, 그럼 좋네요. 굉장히들 좋아하고 계세요. 네. 우리 이제 김서현 단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참 상인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네. 앞으로도 우리 삼본시장하고 전통시장 상인분들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역화폐 외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경기도의 정책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최근 좀 이슈사항인데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벗어난 지역에도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을 조직화시키고 교육과 마케팅 사업까지 연결시키는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디한 진행 김성 경제 뉴스쇼. 네, 다음은 소통 벌컥 시간입니다. 아, 이 시즌1에 이어서 드디어 시즌2에서도 소통 벌컥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지냈는지 그 주인공 목욕탕 박민수 주무관 만나보시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목욕탕 박민수입니다. 시즌2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네네, 시즌2는 워낙 좀 달라졌어요. 이게 네. 스피디하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스피디하게. 목욕탕처럼 말씀하시되 되게 네. 발음도 빨리 하셔야 돼요. 네, 이제 좀 빨리 해보, 네. 제가 좀 빠른 거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있는데, 뭐, 그냥 최대한 네.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이라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보도자료는 어떤 내용이죠? 아, 박원생님 혹시 닥터 헬기라고? 닥터 헬기 압니다. 닥터 헬기. 뭐 얼마나 닥터 캡슐 아니고, 네, 닥터 헬기. 예, 소통 헬기라고도 부르고요. 요즘에 네. 상식 헬기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런 네. 얘기까지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민선 7기가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야간 가리지 않고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닥터 헬기를 도입했다. 뭐 이거 예전에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경기도하고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아주대학교 이 세 네. 곳에서
이제 협약을 체결했어요. 네.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 네, 요거를 이제 체결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닥터 헬기를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뭐 이착륙할 곳이 없다. 그렇게 되면 참 이게 그렇죠. 어이없는 상황. 네. 네? 맷돌에 어이가 없는 상황.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학교 운동장 1755개소, 그다음에 공공청사, 그리고 공원 77개소를 포함해서 아하. 총 2,400여 개소 정도를 예,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 예, 이렇게 경기도가 과감하게 이제 경기도 교육청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경기도에서만요. 예. 아하, 그래서 네. 기존에 이제 전국에 있었던 이착륙장이 한 800여 개소 정도밖에 안 됐었대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 뭐 완벽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네. 요 정도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해가지고 네. 2,400개소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 네네. 예, 근데 사실은 이 내용도 참 중요한 내용인데, 네네. 야 저는 이게 오늘 협약 당일날 네. 진짜 감동의 도가니탕이었습니다. 아, 도가니탕이요? 네. 그때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 그 이재명 이제 경기도지사가 네.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한 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닥터 헬기 착륙의 모든 책임은 네. 경기도가 지겠다. 경기도가 지겠다. 네. 필요한 곳에 착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도록 하시죠. 혹시 거기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도에서 네.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분쟁이든 배상 문제든 모든 거는 다 도에서 책임을 질 테니까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무리해서라도 활용해라. 네,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셨어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영화 이런 데서 뭐 모든 책임은 네. 경기도가 진다. 아, 딱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 근데 이 말을 듣고 네. 이국종 교수님 아시죠? 네. 이국종 교수님 저희 뭐 우리 국보급 저희 응? 닥터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국종 교수님이 하신 말씀도 거의 뭐 대사예요. 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헬기를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 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예요. 아~ 거의 영화 같은 대사를 쳤는데 네. 영화 같은 대사로 받았어요. 아~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데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소방대원들이나 저희들이 기동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국정 교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런던에서 이제 그 의사로 계셨을 때 이착륙장 대부분이 이제 학교 운동장이었었대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제 뭐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거를 이착륙장으로 활용을 못 했었잖아요. 네. 근데 런던에서는 그게 이제 너무나 활용이 잘 됐었고 그리고 탁 하게 되면은 교사들하고 이제 그 애기들이 나온대요. 아. 그러면서 아니 근데 애들 수업에 방해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던져본 일이 있는데 네네. 이렇게 이거보다 더 좋은 현장 교육은 없다. 그러네요. 런던 교사들의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네네네네. 이제 이국정 교수님께서 굉장히 감명을 받으시고 대한민국에서 한번 실현해 보고 싶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정말 그게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꾼 게 네. 바꾸기 시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뿌듯했던 예, 그래서 조금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거긴 하지만 이 처음으로 제가 2월 시즌2에 출연하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아 진짜 지극히 네. 상식적인 일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 상식이 통하는 세상 이걸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 이국종님의 그 닥터헬기로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좋은 소식을 들고 오신 우리 컴백 목욕탕 박민수 주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식이 있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따끔한 당연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 상식이 어떤 곳, 어떤 때에는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당연시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뉴스를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식적인 일은 뭘까? 그건 우리 도민,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요? 이 말 안에는 더욱 숭고한 상식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으니 더욱 깊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닥터헬기와 같이 그 도민의 가장 큰 당연한 상식을 지켜내는 일, 우리 경기도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어사였습니다.
똑똑똑똑똑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도민 여러분 땡큐.